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14일 여러분들과의 브리지텍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지만 오늘 이전 고점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월 중순 이 시점부터 브리지텍뿐만 아니라 AI 관련 이 챗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를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브리지텍은 전 고점에 주가가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번 6월 달 초에 확실한 재료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전 고점 뚫어주고 만원 위로 신고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확실한 호재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브리지텍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관련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AI 관련 섹터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발맞춰서 6월 달에 확실한 이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전고점 돌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 이 9,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지 라인인 이 9,000원대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이 9,000원대를 뚫고 내려오더라도 이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다시 한번 강한 저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손절보다는 주가가 지지를 받는 구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초까지 홀딩 유지하시면서 재료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브리지텍,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 핵심적인 재료와 연달아 나올 기사뿐만 아니라 AI 섹터 전체적인 일정들 핵심적으로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브리지텍 개별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리지텍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이 재료들뿐만 아니라 수급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 매집 추정치를 통해서 이 추정치입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질적인 일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이 매도가까지 모두 정리해둔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 브리지텍 지금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브리지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지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이 6월 초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14일자 8시 44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8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시가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한글과 컴퓨터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로 오늘 20%까지 장중에 슈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매도 타점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섹터 안에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눌림목 구간이나 바닥에서부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한 흔적에 대해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HBM,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재료 조금만 붙어주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었을 때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의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장주가 될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신고가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단타 혹은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